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고 어떻게 고르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저희가 알려드리는 좋은 종목들 매일매일 10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서 좋은 종목 잘 고르셔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 빠르게 릴레이로 해드릴 텐데요. 함께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죠. 제가 매일 명명하고 있지만 우리 두 분의 귀요미 전문가들께서 좋은 종목들 5개, 10가지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먼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FNF 주셨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S오일, DNC 미디어, BH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동아화성, KCS, 큐브엔터, 삼성전기, ISC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10가지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저희가 알려드린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이거 내가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관심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세하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이슬이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네, FNF고요. FNF.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패션 뭐 OEM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MLB라든지 뭐 디스커버리 같은 이제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최근 이제 FNF가 그 내수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굉장히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지만은 현재 중국에서의 어떤 출점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좀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실적이 계속 그래서 좀 개선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한 상장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꾸준히 성장을 했던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꾸준한 좀 우상향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성장 둔화가 아니라 또 이제 리오프닝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성장 가도를 좀 달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좀 우상향 곡선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매출액이 한 2조 달러 이상 또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브랜딩 능력이 굉장히 좀 특출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패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평균 2%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평균 10%가량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 대비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는 이제 중국 소비 심리 개선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중추절이라 라든지 광군제 등 이런 기대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슬이 전문가님이 FNF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아화성. 아마 이제 전거래일에 수소차 관련된 이벤트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부각 나올 때 좀 같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이제 자동차 및 가전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고 업력이 이제 74년부터 설립이 됐기 때문에 좀 오래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중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좀 접근 해보실 수 있는데 일단 차량용 부분에 대한 매출이 51%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전 부분이 48%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자동차 부분이 뭐 현대기아라든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공급처를 일단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배터리 팩 모듈 가스켓이라고 해서 이 전기차 배터리 셀 내부를 좀 보호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된 부분들도 뭐 GM이라든지
GM이라든지 뭐 현대차 같은 기업에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고무 쪽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최근에 이제 국책과제를 좀 진행을 하면서 고운 고분자 시스템 관련된 기대감도 일단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일단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 478%나 증가를 했는데 올해 이제 작년에 이런 주가 흐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4분기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베이스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정 가격 이상까지 좀 이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아화성까지 첫 번째 종목 두 분이 스타트를 끊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에서 지금 3월 제조 PMI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자, 일단은 3월에 중국의 중국 국가 통계국이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9.5로 집계가 됐다라는 소식인데 자, 이것이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난달에 2월에 50.2였고 시장에서 이번 달 그러니까 3월 전망치를 49.8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전달보다도 밑도는 수치고 시장 전망치도 하회하는 수준이 나타났습니다. 자, 넉 달 연속 경기 확장 국면,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면 그 위로 올라가면 확장 국면이라고 보는 것인데 최근에 중국이 한 4개월, 2월까지는 경기 확장 국면으로 계속 PMI가 50 이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3월에 50 이하로 내려가고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해서 경기 위축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조금 나오고 있네요. 예상보다 큰 폭의 하회를 기록을 하면서 조금 전에 중국 상해종합지수 출발을 했는데 하락으로 0.3%대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상해종합지수도 이런 경제 지표에 좀 반응을 하면서 일단은 좋지 않게 출발했다라는 것까지 좀 한꺼번에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중국 쪽의 시장 상황을 체크를 해봤고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이고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폴리옥시메탈린 이제 전문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폴리옥시메탈린에 대한 사업 호조로 올해 이제 굉장히 좀 최대 실적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 다가오는 지금 친환경 시대에서 이런 폴리옥시메탈린은 좀 꼭 필요한 어떤 요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고강성 엔지니어링인 만큼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있어서 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원재료라든지 현재 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절한 판가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마진 차익에 대한 부분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고객사를 굉장히 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미라든지 유럽도 이제 매출 비중을 현재 50%까지 또 확대를 한 상황이고요. 또 수익성도 한 10% 이상대로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자체가 이제 좀 실적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실적을 보고 들어간다면 지금 사실 뭐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도 현재 굉장히 좀 많이 눌려있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밸류에이션적으로도 현재 접근하기에 네, 좀 부담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계 3위 업체로서 어쨌든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전기, 전자 쪽 이제 전방 수요로 이제 공급자 우위 상황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사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 쪽으로도 굉장히 좀 사용처를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실적도 탄탄하고 지금 많이 눌려있는 상황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KCS라는 종목입니다. KCS요? 네, 대표적인 CBDC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러시아 루브라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CBDC에 대한 이런 박차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패권 전쟁에 대한 이벤트가 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디지털 화폐에 따른 이 기축 통화에 대한 변화가 좀 예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단계 완료가 됐고 2단계를 이제 6월 말까지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를 시중은행에서도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중국 쪽에서는 올림픽 때부터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았고 그렇죠.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유로존 같은 경우도 23년에 유로존에 이제 디지털 유로로 좀 도입
파는 부분들을 좀 계획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 세계적인 기조 자체가 디지털 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련된 기업들 좀 기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뭐 매출 같은 경우는 29%, 영업이 69%, 순이익 29% 상승 나오는 이런 매출 공시 나왔고요. 일단 뭐 교통 인프라부터 뭐 리얼타임 시스템까지 다양한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CS, CBDC 관련 종목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SOIL이고요. SOIL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게 되면서 현재 뭐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그 동사의 실적에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혹은 뭐 굉장히 좀 다양한 산업에서 쓰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값이 올라도 사실상 좀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공급은 오히려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로 지금 좀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좀 유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사실 동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이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 1분기 최대 실적을 좀 굉장히 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 이제 전년 대비 한 두 배 정도가량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금액 때나 1조 2,200억 원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6~7달러에 이제 불과했던 이제 경유 마진이 최근에 이제 30달러 이상을 또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쪽도 재고가 지금 8년 만에 거의 최저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에는 더욱 더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 차익에 따른 어떠한 개선도 있겠지만은 이에 따른 어떠한 배당 매력도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좀 지켜보시면 네,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OIL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큐브 엔터입니다. 큐브 엔터요? 네, 그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리오프닝 기대감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엔터사들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이그룹 펜타곤이 이제 미니 앨범 발매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B2B 정규 3집 나왔고, 또 최근에 톰보이가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아티스트의 활동에 따른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뭐 차트 흐름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이후에 좀 약간의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해당 라인에서 사실 두 번째 큰 장대양봉 때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물량 소화하면서 일단 상승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메타버스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제 애니모카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뮤직 메타버스 관련된 플랫폼을 론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메타버스 시장도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 가지고 있는 거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고 또 이제 NFT 쪽과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주요 아티스트들을 활용을 해서 NFT 관련된 상품들을 조금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엔터나 게임 같은 이런 섹터 자체가 메타버스랑 NFT랑 상당 부분 좀 연관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기대감까지 좀 보시면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 중에 큐브 엔터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슬희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DNC 미디어고요. DNC 미디어.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웹툰이라든지 이제 웹소설 이제 콘텐츠 제작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사실 굉장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사실 작년까지 봤을 때도 뭐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꾸준히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런 뭐 성장에 따라서 뭐 출시 작품 확대라든지 이런 이제 IP를 활용한 어떤 사업 확장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회사의 연간 신작 수는 사실 2023년까지 기존으로 봤을 때 한 10편 정도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편까지 지금 상향된 또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웹툰 IP를 활용한 이제 게임 사업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몇 년간에 이제 베트남 플랫폼 사업에도 좀 진출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뭐 게임 퍼블리싱에 대한 어떤 사업 등 이런 굉장히 좀 웹툰이라든지 어떤 웹소설을 이용해서 굉장히 좀
그 사업처를 다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떠한 실적 성장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웹툰을 토대로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캐릭터 제작에도 지금 굉장히 좀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굉장히 이 지적재산권의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그동안 흥행성도 굉장히 좀 잘 보여줬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기대감도 가져가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만 보더라도 또 지금 주가는 너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DNC 미디어도 역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 삼성전기죠. 삼성전기 네. 문자로 질문 주신 분이 있습니다. 0965번님께서 삼성전기 신규 매수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에 매수해야 되고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현저하게 저평가 종목 중에 또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매수 같은 경우는 15만 6천 원 라인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상황이 지금 역배열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MLCC 업황이 갑자기 엄청 좋아지지 않는 이상으로는 사실 단기 급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이런 평가가 굉장히 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모아갔을 때는 충분히 대형주이기 때문에 일정한 운용기간을 갖게 됐을 때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를 좀 세워본다라면 19만 원 라인을 1차적으로 좀 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MLCC 업황 자체가 2분기 말을 기점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위 기업인 무라타에서도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중국에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수요들, 신제품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MLCC 자체가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전기 제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산업군들이 지금 뭐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약간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피크아웃이 지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형성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반도체 기판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공급적인 부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황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라든지 이런 기판 사업 호조, 그다음에 AR 핵심 기술 등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매수가 목표가도 정해드렸으니까요. 0965분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종목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수지 전문가님. 네, BH고요. 네, BH.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FPCB 제조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시장에서는 사실 폴더블폰 관련주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제 폴더블폰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떠한 동사의 부품 수요도 굉장히 좀 같이 비례하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이 종목 역시도 사실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핸드폰의 경우에 기존의 어떤 전자기기와는 달리 이제 바꾸는 고객층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교체 수요에 따라서 어떠한 그런 프리미엄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계속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내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H를 마지막 종목으로 이슬이 전문가님이 선택을 해주셨고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ISC입니다. ISC. 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47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8% 증가를 했는데 연결 기준으로 보면 2000%가 넘게 좀 상승을 해줬고요. 일단 실적이 좀 깡패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테스트 소켓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비메모리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DR5 전환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SC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10번째 종목까지 전부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월에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좋은 실적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 오늘 두 분이 많이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잘 한번 시청자분들 골라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또 셀렉을 하는 이 탑픽 종목을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죠? 저는 사실 굉장히 아직 시작도 안 한 뭐 DNC 미디어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출발도 안 했다 DNC 미디어를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하창훈 본부장님은? 네, 저도 삼성전기 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도 여전히 저평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 주셨던 거 아까 기억하시죠? 삼성전기와 DNC 미디어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두 분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